안녕하세요. 저스트 리액츠입니다. 이런 거 좀 싫어할 법한데? 사람들이 싫어하겠네. 이거 이런 거 좋아하세요? 안 좋아하시지. 이거는 좀 만들어낸 귀염이고 원래 실제로 그냥 귀엽잖아요, 형이. 좀 그런 모습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아 이게 또 저희가 또 하나 착각했잖아요. 그렇죠. 아니 많은 분들이 너무 댓글로 막 이제 BTS의 런을 리액션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번 신곡 런 BTS 달려라 방탄을 리액션 해달라는. 오히려 그 예전 모습을 한 번 더 봐서 진짜 좋았고 네네. 이번에 이 노래는 또 어떤 스타일일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아 이게 아쉬운 게 뮤직비디오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또 아미를 대표해서 아미를 대표하면 안 되지. 미쳤나보다. 아미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듣고 같이 즐겨보고 또 신선하게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Run BTS 달려라 방탄 Let's go! 오우. 듣자마자 힙합인데? 아닌가? 오 디스토션 기타가 과거 힘들었던 과거 얘기하는 거네. 어. 연습생 때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지? 캐치하네. 오 정국 JK가 이런 스타일로 보컬을? 기타 사운드에 맞춰서 보컬을 살짝 왜곡을 시킨 것 같아요. EQ를 조금 많이 만든 것 같아요. 찰지게 하시네. 아, 재미있다. 이번에 이렇게 이게 티키타카가 되게 좋네요. 이 노래는 노래 부르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. BTS 노래 항상 어려워. 막상 불러보면 그지. 되게 캐치하다 노래. 살짝 뭔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J-Hope 느낌 랩은 약간 뭔가 취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전 그게 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오 이거 가사가 목소리 지나가네. 그 노래가 되게 막 하이픽한 느낌이라 그렇지 가사는 은근히 조금 슬픈 느낌도 있어. 과거 다 잊어버리자 막 이런 이제 앞만 보고 가자 뭐 이런 건가? 네, 와 아주 기가 막힌 노래. 살짝 엉덩이가 툭해졌습니다. 굉장히 네. 부분 부분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는 파트도 있고 디벨롭이 좋았다. 그렇죠. 한이들의 실력이 한계를 모르고 일취월장하는 전 그런 거. 아 이런 펑키한 음악일지 생각을 못했어 아예. 달려라 방탄. 사실 이게 예전에 무슨 프로그램 이름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. 그러니까 되게 음악 자체도 되게 이렇게 달리는 듯한 느낌이
그렇죠. 있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. 아 저번에 그 런 들었을 때 그 예전의 BTS의 네. 모습과 지금의 BTS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교차되어서 이제 지나갔는데 지금의 모습도 매력이 있지만 저는 그때 조금 더 패기 넘치고 하는 모습도 진짜 인상 깊었어서 굉장히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. 노래 너무 좋았어요. 노래 너무 좋고 BTS가 외모도 음악도 실력도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렇죠. 더 큰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. 인간적인 것 자체가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런 펑키한 음악일지 몰랐는데 되게 펑키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였고 진짜 생각해보니까 런닝할 때나 조깅할 때 이 노래 들으면 좋겠다. 더 빨리 달릴 것 같아. 그거 원어웨이 데이비처럼 하죠. 제가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부분 다다다단 하는 부분 있었잖아요. 그 네, 파트가 네. 뭐 정확하게 기억 잘 안 나는데 그 부분이 왠지 느낌이 브루노 마스의 런어웨이 베이비를 살짝 오마주한 느낌. 근데 그게 카피라는 느낌이 아니고 확실히 오마주라는 느낌. 왜냐면은 BTS는 항상 오마주 이런 거를 되게 센스 있게 잘 살리잖아. 그래서 런어웨이 베이비, 런 BTS 공통적인 뭔가 단어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제 완전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작사 작곡이 다니엘 시저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. BTS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건지 이런 음악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는 이미지가 그치, 매칭이 안 되는데 다니엘 시저는 좀 되게 칠한 R&B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멤버들이 평소에 부르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. 이 노래에서는 조금 더 이 노래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창법들이 조금씩 바꿔서 진님도 그렇고 뭐 지민님도 그렇고 정국님도 그렇고 뭐 이 래퍼 라인도 마찬가지고 좀 신선하게 재밌게 불렀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뮤직비디오가 없어서 온전히 또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또 저희 또 슬픈 소식 들었잖아요. 또 각자 이제 개인적인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라던가 이런 인터뷰를 봤거든요. 한국 뉴스에서 엄청 나왔어요. 속보로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. 그 정도로 이제 BTS가 영향력이 있는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. 그렇다고 BTS가 해체된 건 아니고 어쨌든 본인들의 영역에서 멋있는 커리어를 쌓다가 또다시 같이 또 컴백을 해서 앨범 내고 이럴 생각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. 어빌리티가 없으면 개인 활동에 욕심이 안 생길 수밖에 없거든. 자기 본인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솔로로 이제 많은 파트를 노래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혹은 연기를 한다든지 뭔가 이 다른 방식으로 많이 이제 살리고 싶은 거예요. 너무 응원하고요. 본인들의 인생, 솔로 활동 모두 이제 서포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그렇습니다. 항상 한결같이 응원할 거고요. 오늘 너무 뭐 좋은 노래 들어서 기분 좋게 퇴근해도 되겠네요.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, 안녕!